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부식계와 큐피드 신화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풍의 신 제피루스는 부식계를 부드럽게 감싸안고 산을 넘고 강을 지나 수선화가 만발해 있는 강둑에 부식계를 살짝 내려놓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공포와 필요에 지치고 거기에 바람을 타고 비행까지 하는 바람에 지칠 대로 지친 부식개는 향기로운 꽃향기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자던 부식개는 며칠 후 아침 햇살이 얼굴에 하얗게 쏟아질 때야 겨우 일어나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식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화려한 궁전이 눈앞에 펼쳐진 게 아니겠습니까? 꿈인가 생신인가 팔을 꼬집었는데 아파오는 걸 보면 분명 꿈은 아닌데 넓고 화려한 궁전을 이리저리 다니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벽에 상하로 조각된 작품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얗고 매끄러운 대리석은 높은 천장까지 하늘을 닿을 듯하고 둥그런 천장에는 올림푸스 신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크리스탈 장식품들은 햇살에 반사되어 영롱한 무지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정원에 있는 분수는 둥근 아치를 그리며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 꽃밭도 있었습니다. 부식회는 넓고 화려한 궁전에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대답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식개는 단념하고 궁전 구경에 이방저방 다녀봅니다. 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습니다. 무섭고 외롭기도 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날개치는 소리가 공중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멋진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푸시케요. 무서워하지 마오.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그대가 나를 조금만 사랑해주면 돼요. 단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내 모습을 결코 보려고 하지 마시오. 그대가 지켜준다면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부식개는 그의 요구에 수락했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바로 부식개를 화살로 쏘려 했던 에로스 큐피드였습니다. 큐피드는 밤마다 찾아와서 사랑을 나누고 해가 뜨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부식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언니를 초청하고 싶다고 큐피드에게 부탁했습니다. 큐피드는 마지못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두 언니들의 언행을 조심하라고 권고합니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두 언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언니는 마치 여신처럼 살고 있는 동생 푸시케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푸시케에게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남편의 얼굴을 볼수 없다는 말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두 언니는 칼과 등잔을 주며 신랑의 존재를 확인하고 괴물이면 단칼에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언니들은 돌아가고 부식개는 혼란과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신랑에 대한 믿음이 한편으로는 언니들의 말이 떠올라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밤은 찾아오고 큐피드와 사랑을 나누는 한편 부식개는 신랑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큐피드가 깊은 잠이 들자 언니들에게 받은 등불을 들고
큐피드의 얼굴을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괴물이 아니고 흰백색 날개를 달고 있는 아름다운 미모의 젊은 남자 큐피드가 누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등불에 기름 한 방울을 큐피드에게 떨어뜨립니다. 잠에서 깬 큐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이 믿음을 넘었구나. 사랑은 우심과 함께 할 수 없으리요. 라는 말을 하고 날개짓하며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푸시케는 놀랐고 어리둥절하여 정신을 차려보니 궁정과 아름다운 정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푸시케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며 큐피드를 찾아 다니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 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찾아갑니다. 큐피드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푸시케의 감정이 있는 아프로디테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푸시케에게 몇 가지 시련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리, 수수, 밀, 콩 등 여러 가지 곡식을 산같이 쌓아두고 저녁이 오기까지 종류별로 정리하라는 시련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절망할 때 갑자기 개미들이 모여 순식간에 정리를 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 강 건너 숲에서 서식하는 황금 양의 양털을 깎아오는 곳이었습니다. 황금 양은 사나운 이빨과 발톱으로 사람을 죽이는 동물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산들 바람이 속삭이며 방법을 알려줍니다. 양들이 혼순해지는 저녁에 찾아가서 양들이 벗어놓은 황금털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검은 샘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길목마다 용들이 샘물을 지키고 있어서 불가능한데 이번에는 독수리가 찾아와서 항아리에 검은 샘물을 담아 건네주게 됩니다. 마지막 시련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세계로 가서 하데스의 아내인 페르세폰의 화장품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푸시케는 이것은 죽지 않으면 저승세계에 갈 수 없다 하여 높은 탑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했는데 탑 아래 한 노인이 나타나 죽지 않고 저승세에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더불어 저승으로 갈 때 스틱스 강의 뱃사공 카론을 다루는 법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페르세폰의 화장품을 가져올 때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말해줍니다. 무식해는 노인의 조언대로 해서 페르세폰의 화장품을 얻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상자 안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조금만 살짝 열어보자 하는 마음에 상자를 조금 열자 상자 안에서 무언가 빠져나왔는데 그것은 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은 푸시케의 몸을 감싸안고 얼마 안 있어 푸시케는 죽은 듯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큐피드는 제우스에게 찾아가 푸시케를 깨워달라 애원합니다. 큐피드는 제우스의 손자로서 귀여운 손자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모종의 조건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쁜 여자 보면 화살로 쏘아달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제우스는 비너스에 간곡히 설득하여 마침내 푸시케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비너스도 푸시케와 큐피드 사랑을 인정하고
식계와 큐피트는 그 이후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미술관에 있는 많은 작품들이 이런 그리스로마 신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의 화가들은 인간의 여성 누드를 그릴 수가 없었고 신화 속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